오늘 두 번째 소제목, 두 번째 소제목,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그래서 우리 홍철이가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길 바래요. 우리 재홍 씨도, 우리 성국이도, 호영이도. 최근에 그 주중 예배 때 이쪽 좌측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좌측 끝문에서 놀라운 구세주. 이쪽 왼쪽 끝머리에서 누가 중저음을 있잖아요. 놀라운 구.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민시형님, 민시형님. 누군가 했어, 진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뭐가 터졌어, 뭐가 터졌어. 지금 이게 뭐가 터지기 시작했어. 아니, 앞으로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본물이 터졌다, 본물이. 우리 저 길선이 어머니가 아니라, 가리지 마세요. 우리 민시형님.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환우교님인데, 환우교님이 터져야 우리 경민 씨도 터질 텐데, 또 모르지 뭐. 이미 경민 씨 안에는, 이 경민 씨는 너무 착하니까, 이미 경민 씨 안에는 주님이 이미 들어가셨는지 몰라. 우리는 모르잖아, 그쵸? 우리는 모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재입니다. 두 번째 소재목. 우리 실존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입니다. 우리 실존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네, 1장, 예, 아까 잠깐 찾았는데, 우리 현야부님, 현야부님, 저가, 네, 현야부님, 네, 현이 아버님, 그 일심 동체인가 봐, 그냥. 얼마나 둘이 사랑하시길래, 동시에 그냥, 저가, 제가 또한 우리의 일치시고, 오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원래는 안 믿었을 때, 저겠죠? 안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야, 이게 참 우리 존재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 안으로, 피조물 존재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야, 그럼 왜 들어오셨을까? 사람들은 들어오셨는데 뭐 성령님은 예수님인데 뭐 성령 예수님만 부르면 되지 뭐 나팔수 목사님처럼 뭐 성령을 따로 부르고 뭐뭐 어? 바빠 죽겠는데 우선 막 성령 따로 부르고 예수 따로 부르고 그런 시간이 있어? 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다름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온 건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 내 삶의 전부를 관여하고 싶어 들어온 거거든요. 내 삶의 전부를 관심을 두고 관여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고요. 그리고 통치하고 싶어서요, 통치. 근데 억지가 아니라 억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인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선인께서 제 기도도 그냥 인도를 해주시고, 그냥 어느 날 혓바닥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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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혓바닥에 기도가 성령님의 기도냐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은사가 되냐고. 내 의지는 없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혀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있잖아 내 입에서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여러분 가까운 교회 벌써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 제가 서울에서 전철 전도할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몸에 막 있잖아요. 이렇게 몽우리가 막 생긴 청년이 몽우리. 몸에 군데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피부에 피부 안쪽에 이렇게 몽우리 딱딱한 게 있어요. 막 몸 전체. 이름이 선택인데 이름도 선택이야.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수현이 형 나도 전철 전도 같이 나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무슨 전도를 나간다는 거여서 간다니 그냥 데려나갔죠. 근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한참 뜸들이다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하다가 뜸 들이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루는 저는 하루는 목사님이랑 선택이랑 저랑 어디 가고 있었는데 여기 침이 튀기냐. 셋이서 어디 가려고 했는데 선택이가 있잖아요. 목사님 계시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동차 안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수현 형제 선택이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요. 그렇게 어리버리하든 그렇죠? 말을 좀 잘 못해도 저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서투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때서 그걸 왜 막냐고 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왜 하지 못하게? 제가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는 지금도 최근 몇 년은 연락을 못했어요.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통하다. 어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야.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그 아이의 모습을 어떤 여자분이 사랑한 것 같아. 진짜 잘 만난 거지 뭐. 그래서 애를 낳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자,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아무튼 성령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말을 못해도 예, 말 주변이 없어도 성령이 들어가시면 그 어리버리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그 청년 안에서 그 청년의 삶을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 놀라운 거예요.